안녕하세요. 영신다육입니다. 오늘은 영신다육에 바이소리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판매를 해볼까 합니다. 종류는 여러 가지지만은 없는 게 좀 많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박스씩 가지고 온 것이 많아서 빨리 주문 안 하시면 단정 없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선착순으로 제가 주문하신 분들부터 차근차근 보내드립니다. 한 개 한 개 제가 설명해서 올려드릴게요. 자, 얘는 먹 전바이솔입니다. 먹 전바이솔. 이렇게 포트는 종이컵보다 조금 살짝 큰 거예요. 네, 먹 전바이솔. 먹 전바이솔은 네, 3,000원입니다. 그 다음에 얘는 네드 뷰티예요. 네드 뷰티. 얘는 좀 가격대가 있는 애죠. 네드 뷰티는 6,000원입니다. 그 다음에 얘는 벨벳이에요. 벨벳이 대품으로 크면 엄청 이쁘더라고요. 여기 내 사진으로 넣어드릴 건데 벨벳은 하나에 좀 작아요. 얼굴이. 그래서 하나에 2,000원. 한 개에 2,000원입니다. 그 다음에 얘는 윌리엄 바이솔. 윌리엄 바이솔도 네 2,000원이에요. 그 다음에 얘는 옥스퍼드 문어 바이솔이라고 하죠. 네, 싸게 5,000원입니다. 이거 문어 바이솔 다른데 보시면 더 비쌀 겁니다. 그 다음에 얘는 알붐. 야생화죠. 겨울에도 밖에서 살아도 잘 살아요. 빨갛게 물들면 정말 이쁩니다. 알붐 한 포트에 2,000원. 솔방울 바이솔. 네. 여름철에 제일 강한 바이솔이에요. 솔방울 바이솔입니다. 네. 한 포트에 3,000원. 그 다음에 얘는 브론즈 바이솔이에요. 근데 얼굴이 엄청 많답니다. 브론즈 바이솔. 네. 자세히 제가 보여드릴게요. 바이솔 포트는 거의 비슷한데 넘쳐나게 얼굴들이 많습니다. 브론즈 바이솔은 한 포트에 5,000원입니다. 그 다음에 몽골 바이솔. 몽골 바이솔도 지금 휴면기에 들어갔는가? 제가 이렇게 말아 들어가네요. 네. 몽골 바이솔은 3,000원입니다. 얘는 브론즈 바이솔. 그 다음에 얘는, 적바이솔이에요. 적바이솔은 2,000원 한 포트에. 네, 얼굴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. 여기가 적바이솔이 2,000원인데 여기가 주얼리 바이솔하고 섞여 있어요. 네, 주얼리 바이솔은 이거고 적바이솔은 요거예요. 네, 그래서 한 포트에 2,000원 적바이솔. 그 다음에 유토피아. 유토피아도 얼굴이 포트가 작아요. 네, 그래서 한 포트에 얘는 2,000원. 유토피아 2,000원이고 얘는 브론즈 파스텔이에요. 브론즈 파스텔은 물들면 이뻐요. 지금은 좀 안 이뻐도 얼굴이 많습니다. 브론즈 파스텔은 네, 5,000원입니다. 그 다음에 얘는 델라스예요. 네, 델라스. 네, 얼굴도 많죠. 지금 바이솔들이 여름이라 지금 물 빠져서 그렇지 물들면 환상적인 거 아시죠? 델라스. 델라스는 한 포트에 3,000원입니다. 그 다음에 피핀 바이솔. 피핀 바이솔은 한 포트에 2,000원입니다. 2,000원. 그 다음에 얘는 블랙탑이에요. 블랙탑인데 한 포트에 엄청 얼굴들이 많아요. 네. 블랙탑은 한 포트에 4,000원. 그 다음에 피핀이고, 그 다음에 얘가 씨 윌리엄이라네요. 씨 윌리엄.
네, 저도 처음 들어본 이름입니다. 윌리엄 바이설은 있는데 얘는 C라고 붙어 있어요, 앞에가. C 윌리엄. 네, 얘는 한 포트에 5,000원입니다. 그 다음에 흑앵초. 흑앵초 꽃 보신 분 아마 계실 거예요. 흑앵초는 꽃이 엄청 이쁘답니다. 분홍색으로 피고 올라옵니다. 네, 흑앵초 한 포트에, 얘도 야생화죠? 네, 3,000원. 이렇게 해서, 네, 바이솔은 또 있나 찾아보겠습니다. 오, 요 뒤에. 네, 호랑이 바이솔. 네, 호랑이 바이솔은, 네, 한 포트에 2,000원입니다. 얼굴들이 엄청 많습니다. 호랑이 바이솔은 2,000원이고, 그 다음에 얘는 왕관 바이솔이에요. 왕관 바이솔은 현재 재고가 12개밖에 없어요. 네, 12개인데 얘는 한 포트에 5,000원입니다. 그 다음에 주얼리 바이솔. 주얼리 바이솔은 한 포트에 3,000원. 이렇게 해서 바이솔 종류는 오늘, 네, 또 있네요, 여기가. 네, 얘는 클라라 노임. 클라라 노임. 네, 클라라 노임. 얘는 3,000원입니다. 그 다음에 얘는 홍학. 플라밍고라고 부르죠? 네, 홍학이나 플라밍고가 같이 가격이 똑같답니다. 얘는 3,000원씩입니다. 네, 야생화입니다. 아신 분은 아마도 아실 겁니다. 야생화, 이거는 용담입니다. 얘는 현재 제가 자리가 부족해서 조금밖에 안 가져왔어요. 용담 한 포터에 얘는 12,000원씩입니다. 용담 12,000원. 사이즈가 제 손으로 한 뼘 정도 되고요. 꽃이 보라색으로 핍니다. 용담 아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. 이렇게 풍성하니 화분도 이 정도 크기예요. 제가 자료 안 가지고 나와서 지금 밖에가 있어가지고. 이쁘죠? 용담. 그 다음에 또 야생화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줄무늬 맹문동을 갖고 왔어. 일반 파란 맹문동은 안 이쁘지만 얘는 줄무늬로 돼가지고 엄청 이쁘더라고요. 그래서 좀 제가 몇 개만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. 이렇게 꽃피는, 예, 맹문동. 맹문동 아시는 분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. 근데 얘는 줄무늬 맹문동이에요. 그래서 한 포트가 이렇게 생겼어요. 3,000원. 네, 맹문동도 3,000원. 그 다음에 얘가 이름이 아까 땡꾸띵깐가 그런다 했는데 땡꾸띵까? 잘 모르겠어요. 제가 가격표도 얘를 잘 모르겠다. 가격표 보고. 꽃이 이렇게 예뻐요. 제가 이렇게 가격표, 꽃이 진한데 지금 제가 영상을 찍다 보니까 꽃이 좀 진하지가 않네요. 네, 얘는 딱 영상에 가격표랑 이름하고 제가 정확하게 찍어서 여기다가 올려드릴게요.